이모! 방구 이모! 이렇게 해서 점 계속 변해요. 이렇게 짠 별 모양으로 됐다.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됐다. 산 모양으로 됐다. 돌리고 제끼고 꺾어서 계속 너무 재밌어요. 짠 다 넣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었잖아요. 안녕하세요. 방구이모예요. 오늘은 끊임없이 무한 변신하는 매직 서클을 만들어 볼게요.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. 이거 이렇게 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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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이렇게 했다가 또 변신 짠 매직 서클을 만들어 볼게요. 이거는 장미 상자, 장미 아홉 송이가 들어가는 상자인데 다음 시간에는 장미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하트 반지, 하트 새끼 반지 짠 반지를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은 이 매직 서클은 색종이 3장이 필요한데 3장 다 동일하게 접으면 되거든요. 3장을 준비해서 같이 만들어 보아요. 우선 색종이를 1장 준비해서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. 네모 접기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그 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돌려서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세로로 모양을 한 다음에 반으로 접어주세요. 펴서 지금 접은 그 중심선에 맞춰서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돌려서 반대쪽도 똑같이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다 피는 거예요. 펴서 이제부터가 여기 이렇게 중심 세로선을 중심으로 여기다가 딱 손가락을 가져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네모 네모 두 칸을 대각선으로 접을 거예요. 짠! 중심부터 여기까지. 그 다음에 이쪽 됐으면 이쪽 반대쪽도 네 군데를 다 할 거거든요. 이쪽 다시 해볼게요. 여기 중심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한 다음에 하는 게 편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펴서 그 반대쪽 위에도 돌려가지고 다시 해볼게요. 중심에 딱 모아주고 제 끝으로 가서 대각선 똑같이 옆에도 여기 손가락으로 딱 대고 이렇게 접어주는 게 쉬워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 개 했으면 펴주세요. 펴면 가운데 다이아몬드 식으로 접혔잖아요.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접고 이제 마지막으로 접으면 돼요. 어떻게 접냐면 여기 끝이랑 여기 끝이랑 대각선으로 X표를 접어주면 만드는 거 끝나는 거거든요.
그러면 여기 끝부터 여기 끝까지 대각선으로 한번 접어주고 펴서 또 반대쪽으로도 또 X표 짠! X표를 접었죠?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. 뒤로 돌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세 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. 그럼 만든 거는 여기다 놔두고 다시 한번 접어 볼게요. 빠르게 접어 볼게요.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. 그 다음에 펴서 그 지금 접은 선에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고 반대편도 돌려서 또 반으로 접고 이렇게 접었으면 세로로 딱 돌려서 반으로 접어주세요. 반으로 접었으면 펴서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. 네, 돌려서 반대쪽도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러면 네모나게 됐잖아요. 펴서 여기 세로 중심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세로 중심선에 손가락으로 우선 딱 위치를 표시를 하고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. 여기 끝. 이쪽 됐으면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. 중심선 손가락으로 잘 체크를 해준 다음에 대각선으로 만들어주세요. 펴서 위에도 똑같이 할게요. 돌려서 중심을 기준선을 딱 손가락으로 잡고 조금 접어주고 이쪽도 딱 대각선으로 그 다음에 세로 중심선에 손가락을 딱 가져다 대서 기준을 맞춰주고 대각선으로 만들어주세요. 펴서 펴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접어졌어요. 다이아몬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X표로 끝에서 끝 X표로 만들어주면 돼요. 그 다음에 X표 만들게요. X표 X표 한번 만들고 펴가지고 또 끝이랑 끝을 연결을 해서 X표로 만들고 펴서 또 돌려볼게요. 완성! 짜잔! 이거를 세 장 만들면 되니까 만든 건 여기다 넣고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마지막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그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세요. 위에도 반대쪽도 똑같이 반으로 접고 접은 거에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돌려서 똑같이 중심선에 맞춰서
반으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졌으면 네모 펴서 여기 세로 중심선에 맞춰서 끝부분에 손가락으로 딱 표시를 하고 여기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손가락으로 딱 잡고 표시를 하고 대각선으로 그 다음에 펴서 그 반대쪽 위쪽도 똑같이 접어볼게요. 세로 중심선에 맞춰서 손가락을 딱 갖다 대고 여기 손가락의 도움을 받아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. 다른 쪽도 손가락으로 딱 대서 위치를 잡은 다음에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. 끼면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X표로 끝에서 끝 X표로 접으면 끝이에요. X표로 접을게요. X표 X표가 접을 때 좀 길어가지고 힘들 수도 있어요. 천천히 접으면 돼요. 또 X표 짠 접어서 길이깐 뒤집어져서 짜잔 색을에 다 만들었어요. 그러면 세 장을 연결해 볼게요. 연결하는 것도 쉬워요. 우선 빨간색 하나에다가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안쪽 뒤쪽이거든요. 안쪽을 펴서 노란색도 이건 앞쪽 뒤쪽을 향하게 해서 빨간색 사이로 넣는 거예요. 딱 여기서 여기까지 넣는 거예요. 여기서 이 부분 반만 넣어주고 노란색에다가도 이거는 앞이고요. 돌려서 뒤집어진 상태로 노란색에 껴주세요. 반만 껴주세요. 다시 덮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. 그 다음에 이 부분 반으로 접어주세요. 반으로 접고 하늘색도 반으로 접고 이 빨간색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건데 노란색도 하늘색도 빨간색 끝을 하늘색 안으로 넣어줄게요. 하늘색을 바늘을 펴서 빨간색을 넣어주세요. 쑥 다 집어넣어주고 다 넣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었잖아요.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을 꽉 눌러주세요. 여기도 꽉 만들어 놓은 접힌 선에 의해서 이렇게 위를 조금 눌러주세요.
다음에 이렇게 큰 부분을 이제 더 눕힐 거예요. 한 번씩 더 눕힐 거예요. 한 번씩 더 눕히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주세요. 반대편도 보고 그 다음에 이쪽도 접힌 선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위쪽이고 이제 밑에 쪽도 작은 삼각형을 작은 삼각형을 접은 다음에 이게 위쪽 한 번 더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. 이거를 이렇게 접힌 선을 또 이렇게 그다음에 한번 돌려줘 보세요. 또 늘어진 거를 다시 한번 돌려줘 보세요. 또 돌리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. 또 돌리고 여기서 또 평평하게 잘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. 돌리고 돌려보고 돌리고 돌리고 짠! 잘 돌아가네요. 계속 무한 반복으로 돌아가는 무한 반복 무한 변신 짠! 짠. 짠. 여기까지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안녕. 다음 시간에 만나요.